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남구 봉독동입니다. 제가 있는 쪽은 봉독동이고요, 길 건너 쪽은 남구 대명동입니다. 오늘 건물은 이 주변에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영남대학병원 보이십니까? 이 대학병원과 그리고 영남이공대학 그리고 교대생 그리고 동성로 임대수요까지 뭐 3박자가 아닌 4박자를 맞출 수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본 건물이 있는 쪽에서 여기 이 방향으로 쭉 내려가시면 바로 명동 내거리 반월 땅 가는 방향이고요. 이 건물이 쭉 올라오시면 이쪽으로 앞으로 대구 대표 도서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도로가 막혀 있지만 앞으로 앞산 순환도로까지 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건물에서 우측 동네는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이제 골드 클래스랑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 들어오고요. 그래서 주변이 개발이 엄청난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요 차량들이 전부 수성구지, 수성구나 봉독동에서 대명동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차량들인데, 이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집, 도로변에서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위치가 정말 좋은, 그리고 인물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 하나,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본 건물이 있는 땅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서 건축 행위를 하기도 좋고요. 대지 평수가 뭐 68평, 그 약 70평 정도 되는데, 거의 뭐 건물 지은 거는 뭐 75, 80평 정도 건물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영대 내거리에서 바로 이 도로면 따라 진입하면 첫 번째 10m 골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 보이는 아주 멋스러운 건물. 이 도로도 넓고 건물의 전면이 넓다 보니 인물도 엄청 커 보입니다. 저는 이 건물 보기 전에는 평수만 따졌을 때 거의 한 90평, 100평 정도 되는 평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평수는 아니고요. 저는 68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건물 제가 저기서 건물 끝에서 끝까지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인물이 정말 좋죠. 건물 가구 구성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로변에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 새를 놓을 때 다른 다가구 건물들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이 좋다 보니까 주차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데 주차도 엄청 좋습니다.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양방향 주차, 양쪽으로도 주차 가능하고요. 주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주차가 가능한데, 여기 10m 도로변까지 하면 뭐 일곱 대, 한 여덟 대, 아홉 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장은 SMC 소재로 현재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도 아주 꼼꼼하게 잘 지었는 게, 주차장 바닥 보시면 크랙이 가지 말라고 주차장에 라인을 다 따놓으셨어요. 그리고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고, 전 지금 준공 난 지가 거의 한 5년 정도 됐는데 거짓말을 조금 더 해서 신축이라도 믿을 만큼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CTV는 여기 좌측에 이렇게 매립으로 CCTV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들어오시면 일단 현관 입구도 참 넓어요. 그리고 입구에도 타일에 아주 색감을 줘서 천장이랑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조화를 잘 맞춰놨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택배 보관함도, 무인 택배 보관함도 이렇게 옵션으로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이제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이 건물은 2층에는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투룸, 그리고 제리에 쓰리룸 주위에 있는 구조인데, 2층은 원룸 3가구와 투룸 2가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가 1호는 원룸, 2호도 원룸이고요. 3호하고 5호 여기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6호는 원룸입니다. 건물의 임대료는
거의 한 30만원, 원룸 같은 경우는 한 36, 7만원 정도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는 한 6, 7천만원 정도 투룸 전세가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도 이 3층 현황도 지금 2층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가구가 배열이 되어 있고요. 타일이라든지 전체적인 뭐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점들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제리에는 주인세대, 주인세대가 우측에 딱 있고요. 주인세대 입구 앞에도 정말 여기는 주인세대다라고 딱 티를 냅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는 3룸 구조로, 그래서 다가구에서 1, 2, 3룸 이렇게 다양하게 구조가 다 되어 있고요. 또 화분을 또 이렇게 참 많이 키우시네요. 그리고 옥상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옥상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고요. 오늘 아무래도 날씨가 좋다 보니 이렇게 옥상 문을 열어놔서 건물의 전체 환기도 시켜놓고 아주 관리적인 면이나 이런 점들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옥상도 아직 우레탄 방수가 반질반질하니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요. 자, 주변 둘러보면 여기는 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들이 이렇게 좀 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새를 놓고 건축 행위하기에는 아주 좋은 입지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저 앞에 펜스 쳐져 있죠. 저기는 현재 아파트가 또 들어오고, 또 그 앞에 저기는 대구 대표 도서관, 그리고 각종 공원들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기가 미군 헬기장인데 헬기장을 대구시에 땅을 반납을 해서 대구시에서 도서관을 저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네는 정말 앞으로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동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구에서 임대업하기 좋은 곳 어디냐 하면 이건, 이 동네 현 이 위치는 정말 뺄 수가 없습니다. 검증이 된 그런 위치의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주인세대도 이렇게 태양광 시스템 하나 설치를 해두셨네요. 이 건물에서는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영대 내거리가 바로 보이죠. 영대 내거리에는 또 영대병원역 지하철 1호선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 투룸 4개, 3룸 하나, 주인세대 총 12가구에 대지 225제곱미터, 건물 450제곱미터, 대지는 68평, 건물은 약 136평입니다. 2017년 1월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의 매매가 17억 5천입니다. 대출은 5억 있고 임대보증금 3억 5백입니다. 인수가 9억 4천 5백만원, 월수익 469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311만원 남는 아주 고수익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건물도 주인세대에 거주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도 인수가 가능하고, 세를 놓는 조건으로도 인수가 가능하니 입맛대로 조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 정말 위치적으로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시세 차익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영상은 편하게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